3월의 마지막 출근길, 봄비가 전국 곳곳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영동 지역에는 최고 60mm,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제법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동쪽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는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돼 지금 대설 예비특보도 발효 중이고요. 비와 함께 곳곳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어제는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질 만큼 포근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쌀쌀해집니다. 서울 낮 기온도 15도에 머물겠고요. 대구는 14도로 어제보다 무려 6도나 낮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서울이 9.6도, 대전이 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방이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일요일까지도 계속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